네, 김일환 선수의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뭐 별명 있네요. 계속 생각했어요. 네, 난전의 명수. 네, 네. 설마 이걸로 넘어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네. 묻어가려고요. 네. 네. 자, 김일환 선수의 프로필을 보면 알지만, 알겠지만요. 네. 이 시니어 리그에서도 지금 1지명을 맡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이제 도전 5강은 아니에요. 아니었네요. 김일환 선수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기만 성형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40대 이상이 돼서 더 완숙한 그렇죠. 기량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는 이제 도전 5강이나에 치여서 그 바로 그 급은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었는데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40대에 들어서는 성적이 지금 뭐 1지명을 맡을 정도로 도전 5강 이상으로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꾸준한 공부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철저한 그 네. 흔히 말하는 자기관리? 그렇죠. 네, 그런 게 진짜 대단하고요. 그 바둑을 뭐 난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있지만 역시 김일환 선수의 최대 강점은 일단 그 수익기거든요. 네, 굉장히 그 잔수의 밝은 스타일이고 일단 300수 넘어가면은 네, 거의 이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지금 오구천 선수가 약간은 이제 여유를 줬어요. 그냥 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백도 백은 지금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는 한 집밖에 나질 않기 때문에 다 이곳에서 한 집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젖히고 좀 해주기 싫지만. 네. 지금 뭐 우하기 집이 되든 말든 살아야죠 일단은. 그렇죠, 일단 살고 봐야죠. 그럼 이제 하나 끊어놓고 이제 늘어서 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한데 끊어놓고 이제 늘면은 백은 이제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